자, 113쪽부터 해서 질문 보도록 합시다. 라이트쌤 113쪽입니다. 질문. 633? 634 보도록 합시다. 중점 연결 정리가 내용 자체는 쉬워 보이는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응용 파트로 나오게 되고요. 구조선을 긋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릴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A 2대 2F의 길이의 B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보조선을 좀 하나 거봐야 될것 같아요. 보조선을 어디다 걸래? BC랑 평행하게 뒤에서부터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서로 어떨까요? 변길이 같고 평행하게 선 긋고 막걱지각이 엇각이니까 ASA 합동 나오겠지. 그얘 변길이랑 얘 변길이랑 같아 안 같아? 그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같아 안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아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한가? 됐어? 그 다음 뭐 특별한 얘기들은 없고요.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게임 끝나거든. 이해 가냐? 그러면 요거는 이 삼각형과 요 전체 삼각형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1대 1이면 여기도 몇대 몇? 근데 여기가 뭐야? 그럼 여기도 몇 대? 2A가 되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2까지는 몇 A야? 3A가 나올 것이고 2부터 F까지는 A가 나오니까 몇대 몇이 되겠어요? 이해 가한가? 이렇게 푸는 거라. 그다음 6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말은 뭐야? 말은 뭐 ABCD에서 AB, BC, CD, DA 중점을 각각 EFGH라고 잡고 AC가 몇 센치? 16cm. 그 다음에 A. 이 봐봐. 일단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평행하지? 여기서 평행하다라는 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은 얘랑 평행하다라는 맞아 맞아 그지? 그 얘랑도 평행하고 얘랑도 평행하겠대. 그 다음에 얘랑도 평행할까 안 할까? 평행하겠지. 이렇게 보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가운데에 있는 시뻘건 색깔의 요 사각형은 일단은 뭘 만족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평사를 만족하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라는 걸또 증명하려면 뭘 증명해야 돼? 각이 90도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여기도 봐봐. 요렇게 봐도 됐어?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여기 90도잖아, 말은 보니까. 이것도 뭐야? 평사지. 평사의 한 내각이 90도가 되면 나머지 각들 전부 다 뭐가 되겠어? 90도가 되니까 여기 몇 도? 90도. 여기도 몇 도? 여기도 90도? 90도. 평사가 내각이 다 똑같으니까 몇 도? 뭐가 되겠어? 직사각형이 되겠지. 일단 평사부터 만족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얘기해야 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선분 EF랑 선분 HG랑 평행하고 HG야. 됐어요? 그 다음 선분 EH랑 그 다음 선분 FG랑 뭐한다? 평행하고. 됐어? 각뭐 H라고 하자. FEH가 몇 도? 90도가 되니까 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뭘 만족한다? 평사. 그지? 여기서 뭘 만족한다? 직사. 그래서 직사각형이다. 됐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얘 길이가 얼마? 얘는 8이고, 얘는 얼마? 얘가 8이야? 얘 10이잖아. 이 사이구나. 이거 얼마? 여기가 10. 여기가 얼마? 8. 그래서 답은 얼마? 80. 이렇게 돼. 승현아, 이해 갔니? 그 다음 몇 번? 650. 그 앞에 수업 시간을 다섯 개, 여섯 개 주는 거 있지? 그거 좀 줄일 거야, 안 하든가. 왜냐면 좀 진도 좀 나가려고 하거든. 650번? 559번. 59번 전에. 59부터 봐봐. 삼각형 무게중심이라는 거 G 됐고, G부터 F까지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요? 됐어요? 중선이지?
이해가? 그러면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랑 서로 닮았지? 몇대 몇? 1대2고, 1대1이니까 1대1 나오겠지? 그럼 A부터 F까지는 몇 센치야? 6cm 나오겠지? 이해가?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중선 길이를 몇대 몇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어요. 2대 1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A부터 G까지는 12 곱하기 얼마? 2대 1 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얼마? 8 나오겠지. 얘가 8. 여기 몇 센치야? 2cm. 됐어? 전략은 뭐? A부터 G까지 해서 A부터 F까지 길이를 뺀다. 됐니? 그 다음 몇 번? 676. 676. 676. 다음 3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가 2cm지. 이거는 이거 몇 cm겠냐? 2cm겠지? 왜? 웃기는 새끼들이야. 이게 슬쩍 넘어올라고 그냥 혼날라고 씨. 야, PO가 2cm라고 해서 OQ가 2cm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시키더라? 혼날라고 씨. P하고 Q가 뭔지부터 봐야지. P는 뭐야? 봐봐. 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거 중선이지. 평사니까 대각선 서로 이등분하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도 중선이지. 두 중선의 교점이니까 P는 뭐야? 삼각형 ABD의 뭐야? 무게 중심이 된다. 무게 중심은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1부분이 2cm니까 여기 부분은 몇 cm가? 4cm가 되는 거지. 다음.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을 놓고 봐서 이 Q가 무게 중심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중선, 중선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죠. 왜? 대각선 서로 이등분하니까 평사. 근데 그 똑같은 길이를 똑같이 1대 2 혹은 2대 1로 비례 배분하는 거지. 그럼 여기 1등골뱅이 여기도 1등골뱅이 2등골뱅이 2등골뱅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이가 같은 거고 2cm 돼가지고 4cm가 되는 거지. 그러면 A부터 C까지 길이는 총몇 cm야? 4, 4, 4, 4, 12cm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보는 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놓고 중점 연결 정리를 봐야지. 그럼 여긴 몇 센치? 6cm가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그 다음 몇 번? 681.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D에서 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복잡하게 보지 마. 승현아, 요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지. Y 몇 센치야? 10cm. 이해가? 너 이해 안 가는데 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난리야? 이씨, 혼날라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중점 연결 정리. 1대 2, 1대 2. 맞아, 안 맞아? 10cm가 아니라 뭐야? 5cm 해야지, 5cm. 쏘리, 쏘리. 됐어? 요 밑에 있는 삼각형도 보면,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몇대 몇이야? 1대 2지. 중점 연결 정리. 얘는 몇 cm? 요 둘이 빼니까 얼마? 9cm. 됐어?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 고개만 끄덕끄덕 습관적으로 하려고 그래. 혼날라고. 여기 10인데 여기 10이라고 썼는데 그걸 알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면 돼, 이놈아. 그 다음 몇 번? 저 새끼는 지가 실수해놓고서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새끼야. 몇 번, 또? 이거 했냐? 683? 했어? 윤호? 683번 했는데 아까 왜 질문했어, 그거? 이거. 이거 다른 그림처럼 보였어? 다른 그림처럼 보였어? 아니 똑같잖아 임마. 똑같은 건데 됐어?
이 대, 이 잘, 잘 나와. 또몇 번? 질문 내려와, 빨리. 질문은 699, 699 봐봐, 699. 699, 699, 698, 699. ABC 넓이가 얼마래? ABC 넓이가 30이면 좀 이따 알려줘야 돼. AG의 넓이고. 이건 그림에서 봐야 되고. 일단, 내심의 정의. 내심의 정의는 내조본의 중심이지. 내심의 작도. 두각도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하고 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니들은 내각 이등분 쓸줄 알아야 돼. 내각 이등분 뭔지 알지? 내각 이등분. 이거 몇 대? 2대 1이지. 그럼 니들 이거 몇대 몇이야? 이게 2대 2대. 일단 2의 가상.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 B부터 C까지가 삼동골뱅이지. 그리고 이거 중선이지. 무게중심 지나는 선이니까. 그럼 여기 중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1.5 동굴뱅이라고 써도 돼야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 동굴뱅인데, 1 동굴뱅이니까 여기가 0.5 동굴뱅이, 여기는 1 동굴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BD대, BD대, DE대, EC는 몇대몇대 몇? 0.5로 나누니까 3대 1대 2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대 몇? 2대 1 이렇게 나올 거고. 이해하니? 그럼 봐. 얘가 A야. 요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쪼갠 거야. 1부분이 A지. 2부분은 몇 A? 2A다. 그럼 요 전체가 몇 A? 3A야. 1부분, 여기 1 네모 부분이 3A지. 그럼 2 네모 부분은? 3 네모 부분은? 그러면 전체 몇 A야? 10, 어? 18A. 쏘리. 18A지. 이 18A가 삼각형 ABC 넓이지. 이거 이해 가서 안 가서. 18A가 삼각형 넓이 얼마 있을까? 36이래. 그럼 A는 얼마?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2A지? 그럼 답은 얼마? 4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큰 거에서 줄여 들어가면은 힘들어. 얘기했잖아.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넓혀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는가? 그 다음 몇 번? 이건 마지막? BQ 대 QC? BQ가 뭐야? 비큐대 QC의 B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M하고 N이 뭐래? 각각의 중점이라네? 교점이고, 점 G를 지나는. G가? 잠깐만. 보조선 하나는 그어야 되겠네. 보조선 하나는 그어야 되겠다. 보자. A부터 C까지 연결해서 선을 좀 보면. 이 삼각형 봐봐. BD는 대각선이고 AC도 대각선이니까 이거 중선은 맞지? AN도 뭐야? N이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BC의 중점이라서 이것도 뭐야? 그 뭐지? 중선 맞죠? 맞냐 안 맞냐? 그럼 삼각형 ABC의 G가 뭐야? 무게 중 심이 되겠다.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면은 몇대 몇? 2대 1이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다음 봐봐.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이거 봐봐. 닮았어, 안 닮았어? 2대 1이지. 2대 1이냐? 맞냐, 안 맞냐? 아, BQ 대 QC야? BQ 대 QC? 잠깐만 있어봐. 3번 PQ에 대해서 PQ랑 만나는 중점.
BQ 대 QC.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있었나? PQ를 A. 여기 A잖아. 그지? 다시, 미안. A부터 C까지 선을 긋자. 이거 무게중심인 거 알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삼각형 이걸 보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보자. 여기까지 됐어? A가 몇대 몇이야? 2대 1이지. 이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지, 3.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얘 얼마야? 3 동글뱅이지. 그러면은 요 파란색 요 빗금친 거요 삼각형 닮은 비몇대몇 나와? 2대4 나오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가 2A면 여기는 얼마? 2대 4니까 1대 2니까 어쨌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거 평행하다고 줬지. 그럼 여기 얼마? 2A 나오겠죠.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문제가 뭐 BQ 대 QC? 그냥 1대 2잖아 이거. 이거 문제를 뭐 만들다가 뭐만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가 4이면 여기도 4이겠지. 그러니까 답몇대 몇이야 그냥. 1대 2죠. 끝. A부터 C까지 선 긋고 봐. 그럼 보일 것 같네. A부터 C까지 선 긋고 무게중심 파악한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봐. 이해가?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것 같아. 1대 2. 3. 여기도 얼마? 3. 4대 2. 1대 2. 1대 2가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 또. 거꾸로 고쳐. 시간 많이 못 준다. 한 10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못 주니까 거꾸로 고쳐. 거꾸로. 승준이도 거꾸로 고쳐. 자, 126페이지 닮음 마지막 단원이 되겠어요. 여기 닮음하고 이제 피타 하면 이제 뭐 남아? 경우의 수, 확률. 그러면 2학년 2학기 거네요. 끝나게 됩니다. 닮음의 마지막 부분은 뭐 특별한 거 하기보다는 뭐 공식 삼아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하나. 그리고 이제 좀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배우면 좀 짜증나는 축도, 축척에 대한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일단 닮음 도형의 넓이하고 부피 이 단원부터 공부할 건데 딴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닮음 비는 일단 무슨 비? 닮음 비 무슨 비? 길이 비, 랭트 비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볼게요. 일단은 도형 하나가 있다고 치는데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에 있고 길이가 m,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에 있고 길이가 n이라고 하는 도형이라고 칩시다. 2학년 2학기 거 도형인데 이런 표시들을 좀 해주고 일단 닮음 비다라고 했으니까 몇대 몇이야? M 대 N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됐어? 한변 길이 비가 M 대 N이니까 랭트 비, 닮음 비도 M 대 N, 둘레 비도 둘레 비 M 대 N 나올 거. 맞아 안 맞아? 넓이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넓이 실제로 구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랭트비에서 넓이비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을 뭐 하면 돼? 제곱만 하면 돼. 딴거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한가? 되니? 그 다음, 얘를 이제 뭘로 살펴보는 거냐면, 입체도형 삼아서 보게 되면, 됐어? 깜짝이야, 씨. 보게 되면 이제 부피를 얘기해 볼수 있는 거야. 여기 부피는 얼마? m 세제곱. 얘 부피는 n 세제곱. 아, 랭트, 넓이, 부피와의 관계는 닮은 비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 비. 닮은 비를 세제곱하면 뭐 나온다? 부피비가 나온대. 이게 내용이 다야. 이게. 그래서 연습을 일단 아주 간단한 걸로 연습해 보면 2 대 3이라고 하는 랭트비가 나왔으면 이걸 넓이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4대 9 하면 되고, 얘를 부피비로 바꾸려면 8대 2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제곱, 3제곱 됐어? 그럼 지금부터는 주의해야 될 예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 8대 27짜리 부피비를 갖고 있는 이 도형이 있는데, 이거의 넓이 비는 몇대 몇이냐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부피에서 넓이로 바로 건너뛰어버리면 안 돼. 중간에 어디 들렸다 가야 돼? 기립이 들렸다 가야 돼. 기립이 들렸다 가면 몇대 몇이야? 2대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넓이 비는 몇대 몇? 4대 9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래서 부피비에서 넓이비, 넓이비에서 부피비는 반드시 뭐해라? 랭트, 길이는 랭트, 길이는 그 뭐냐, 들렸다 가야 돼? 욕심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의해야 될 내용, 이 내용을 공부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은, 세 번째 얘는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가, 나는 정육면체. 구라고 할까? 구. 가하고 나는 구래. 그리고 가의 부피는 250파이. 그 다음, 나의 부피는, 54파이? 128파이. 가 부피하고 나 부피가 250파이, 그 다음에 부피비가 128파이. 겉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랭트비를 들렸다 가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죠? 자, 랭트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랭트비 얘기라고. 닮은 비 빨라. 닮은 비 얘기해. 닮은 비는 하나, 둘, 승준이가 답답해 하잖아. 아, 몇대 몇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있잖아 지금. 응? 셋? 답은? 머릿속에 지금 뭔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부피 250파이? 요거는 128파이? 3제곱해서 250파이, 250 나오는 숫자 뭐 있지? 이러면 틀린다. 3제곱해서 250 나오는 숫자는 니들 말 못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말 못해. 그럼 그이 애들이나 로그라는 그 기호를 이용해서나 말할 수 있어. 제곱해서 250, 3제곱해서 250 이런 숫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어요? b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야 돼. 일단은 맞아 안 맞아? 가와 나의 부피 b는 몇대 몇이야? 일단 겉넓이의 b를 얘기하기 전에 부피 b는 몇대 몇이야? 내가 부피는 얼마? 부피는 얼마라고 줬지? 부피 B가 250대 128이라고 준게 아니지, 지금. 부피의 B는 몇 대면? 250 파이 대128 파이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정수의 B죠. 파이 파이 날라가고 2로 날라가니까 어떻게? 125대 64가 나오겠지. 이제 비로소 125, 64. 뭔가를 세번 곱해서 나오는 값들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지. 이렇게 놓고선 봐야지. 랭트비 몇 대면? 5대 4죠. 겉넓이 몇 대면? 25대 16이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문제 이렇게 푸는 것이란다. 부피 줬다고 반지름 막 구하려고 그러면 돼안 돼? 안 된다. 큰일 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들은 이게 다야.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사각형 A, B, C, D, E, F, G, H가 있는데, 닮은 비는 몇대 몇이야? 2대 3. 둘레의 비는? 2대 3. 넓이 비는? 4대
9 넓이의 b. b 2대 3을 제곱해야지, 그지? 4대 9. 4대 9일 때 ABCD 넓이가 12일 때. 4대 9는 12대 네모. 이렇게 얘기해서 3배, 3배 돼서 27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할수 있지? 됐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활용 부분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축척을 공부하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고. 축척했냐?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했었나? 혜림쌤하고? 너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기억 안 나냐? 학교? 학교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 그거. 이 축척은 좀 어렵다. 축척 들어는 봤지? 이거 언제 배워, 원래? 어디서 배워? 지도 공부할 때 배워. 너 요즘 초등학교 지도 공부하냐? 니들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이거 축척했어, 안 했어? 대축척, 소축척 이런 거 했어? 이해 갔었어? 잘했고? 대답을 안 해, 이 새끼들아. 잘했냐고! 잘했어? 못했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그런 기억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저거 했었어. 아, 저거 어려웠는데, 뭐 쉬웠는데, 뭐 이런 거 없었어? 쉽다, 어렵다, 그런 얘기도 없어? 생각도 안 나? 공부하고 있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수학만 하면 안 돼. 니들은 이 축척이라는 걸 나한테 배우게 된 거를 이게 굉장히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네? 이 축척은 수학 선생님들이 축척을 공부할 때는 진짜 딱 그냥 수학적인 부분에서만 딱 접근을 한다.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인문학적 지식이 좀 뛰어나지 않냐? 이 축척이라는 걸 인문학적으로다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축척의 정의. 축척이란 무엇인가? 축척이란 무엇인가? 내가 웬만한 지리 선생님들보다도 잘 알아요. 축척. 실제 거리를. 한 번만 드러나.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몰라서 그래. 지도상 거리로 줄여 나타낸 비용이 아니 비율.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이 문장을 하나의 수학적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지도상의 이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비율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게 뭐였냐면 기준량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축척을 공부하게 되는 이 축척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 정의로부터 표현하는 방법을 끄집어내서 공부하고 있다. 축척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지도상의 거리분의, 아니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 분수식. 됐어? 두 번째. 얘는 뭐라고도 쓸수 있어? 몇 대면? 지도상, 몇 대면이야? 2분의 1 하면 몇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지? 그래서 시작. 지도상 거리 대 실제 거리. 이거를 비례식. 분수를, 그러니까 추측을 표현하는 방법 분수식과 비례식 이렇게 있는 거야. 또 하나가 뭐냐면, 막대 자식. 막대자식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됐어? 이거가 1cm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도상의 거리고 이게 실제 거리에 몇 미터 뭐라면서 여기 뭐 100미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왜냐면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 축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유래는 이제 뭐랄 출처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래 축척의 사용은 저쪽에 조선 후기에 올라가게 돼. 조선 후기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돼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몇 년에 있었습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딱 20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조선이 건국이 1392년이고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5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어? 하나는 임진년에 나타났던 임진왜란이 있고 또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던 정유재란이 있죠. 그두 전쟁 때그 활약했던 그 뭐냐 수군 장군이 누구야? 그게 이순신이지 이 새끼들아. 육군 장군은 권율. 새끼들 말해봐. 울돌목 들어봤지? 그 울돌목은 뭐야? 어떤 해전이었어? 울돌 1번 명량 해전, 2번 노량 해전, 3번 한산도 대첩. 니들 이번에 저기 역사 범위 어디야? 조선 들어갔어? 지금 아, 다 세계사 하고 있다 그랬지, 참 그때. 아, 맞아, 맞아. 조선 후기는 이제 임진왜란 후를 얘기하는 거고, 들어맞나? 이 정상기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축척을 갖고 왔었어. 어떤 지도에서, 이 동국 지도라는 거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고, 이후에 실학자였던 니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김종우. 이게 김종우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정상기라는 사람, 이때, 그 김종우 이전까지 지도는 편찬도라 그래갖고, 그 주변 조그만 지역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뭐냐, 실측해서 관측했던 그 지도들을 조각조각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편찬도야. 조각조각을 모아서. 김종우는 아니야. 자기가 다 돌아다녔어. 다 돌아다닌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돌아다녀갖고 실측도라 그래. 실제로 관찰하고. 근데 이 김종우라는 사람이, 이거 들어봤지? 대동여지. 대동여지도. 이러는 거에서 쓰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대동여지도에서 축척은 사용했는데 등고선을 사용 안 해요. 등고선 뭔지 알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면서. 등고선은 사용을 안 하고 대신에 붓에 굵기로다가 산의 높낮이를 표시해. 등줄기 산맥은 엄청 진하게 굵고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요런 사람들을 거쳐갖고 축척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야 그 세계사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무슨 뭐였지? 무슨 뭐 신부가 만들었던 티오지도인가? 해서 뭐 축척을 새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종류도 있어. 종류는 이제 소축척지도, 종축척지도, 대축척지도 이렇게 하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건 진짜 지리 시간에 배우고. 이건 그냥 내가 장난으로 그냥 해본 거고. 공부해야 될건 이거야, 이거. 이거 막대자식까지 알아놔야 돼. 축척하려면. 기본이 되는 건 분수식이에요. 왜냐면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그려서 나타낸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값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수로 나타내서 분수부터 공부하는 게 맞아. 그래서 실제 거리보다는 지도상의 거리. 분모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실제 거리.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지도상의 거리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 지도에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저 축척을 나타낼 때, 이 규칙을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를 무조건 약속을 정해놨어요. 1cm. 1이야, 1. 1이야, 1. 그리고 여기 숨겨진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cm. 단위가 cm. 그 실제 거리도 뭘로 나타내야 돼? cm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1km가 몇 미터야? 1000m. 1m는 몇 cm? 100cm. 그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우려먹었잖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 시점에 대해서 하나를 좀 추가해야 될 게, 이제 계속 우려먹었으니까, 1km는 1000m지? 몇 cm야? 10만 cm야. 1km 몇 cm? 10만 cm야. 나봐. 600m 몇 cm야? 6만 cm.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그래서 실제 거리가 만약에 여기서 숨겨진 단위는 cm야. 5만분의 1이라고 줬잖아? 5만분의 1이라고 줬으면 5만이 뭐야? 실제 거리야. 1은 뭐야? 지도상의 거리야. 그러니까 실제 거리 몇 cm를? 5만 cm, 즉 500m를, 0.5km를 지도상의 거리에는 몇 cm로 나타낸다? 1cm로 나타낸다.
근데 이걸 비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비례식으로 바꾸면 1대 5만. 그래서 비교하는 양이 나오는 건 무조건 지도상의 거리고, 기준형에 나오는 게 실제 거리가 되고, 숨겨진 단위는 뭐가 된다?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한가? 여기까지 이해갔어? 막대 자식은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이게 한 칸이야. 한 칸은 특별한 표는 없어. 여기 100m 이렇게 나와. 여긴 실제 거리 미터라고 단위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 비례식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실제 거리 몇 미터를? 100m를. 그 지도상의 거리로, 아니, 뭐냐, 그걸 비례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숨겨진 단위는 뭐? 센티미터. 한 칸만 그랬지. 그럼 이건 1cm라는 뜻이야. 1대 만이라는 얘기야. 이 축적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몇 칸이야? 두 칸이지. 그럼 여기 뭐야? 이 길이가 상관없이 칸수로 매기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두 칸에 500m라고 돼 있어. 축적은 몇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만 5천. 분수식으로 놓든 비례식으로 놓든 이렇게 놓고서 이제 풀줄 알면 돼. 잊어먹지 말아야 될건 앞에 게 뭐? 앞에 거, 즉 분자가 지도상 거리. 그다음 뒤에 건 뭐? 실제 거리. 그리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단위 1km 몇 센치? 10만 센치. 알겠어? 매번 환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좀 접근하시라 이거. 봐봐. 어떤 지도에서 5cm 떨어진 두 지점 AB 사이에 실제 거리가 1km일 때 라고 얘기했어. 지도상의 거리 얼마? 5죠. 실제 거리 얼마? 1km지. 여기까지 이해가 한가? 분수식으로 나타낸 이 비율은 숨겨진 단위가 뭐다? 센티미터다. 그래서 시작. 10만 분의 5. 약분하니까 얼마? 2만 분의 1.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5cm 약분하니까 2만 분의 1의 축적의 지도다. 몇대 몇? 1대 2만. 비례식을 세우면 축적을 주고 실제 거리를 줬어. 지도상의 거리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전부 다 똑같아. 공식으로 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봐봐. 닮음의 두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탈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 그 고대 그리스에 있던 사람인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여행 중에서, 이집트 방랑 중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재고 싶었던 거야.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어렸을 때책좀 읽었던 사람한테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피라미드의 그림자와 내 지팡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의 그림자의 비를 갖고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그거를 재서 높이를. 뭔 뜻이냐? 이런 거야. 막대기를 딱 꼽았어. 막대기를 이렇게 딱 꼽았더니만 막대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뻗쳐나갔거든? 근데 막대기의 실제 길이가 1m인데 이 그림자의 실제 길이는 이 그림자의 실제 길이는 2m가 되더라, 이거. 여기까지 됐어. 피라미드를 봤더니, 좀 이렇게 돼 있고, 피라미드가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더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다 알아놔라. 이렇게 드리워져 있더래. 알겠어요? 근데 그림자는 높이는 못 재더라도 그림자 길이는 잴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림자 길이를 재봤더니만, 그림자 길이를 재봤어. 원래 여기 대각선 이렇게 걷을 때, 요 교점이야, 원래. 요 교점, 요 가운데서부터.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m가 되더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지팡이가 1m, 2m, 1m, 2m,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지. 실제 사물과 그림자가 1대 2니까 얘도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한가? 근데 이 부분이 16m니까 얘는 얼마? 8m.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림을 재더라, 이거. 이게 다 축적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닮음의 두 삼각형 이용해서 닮음을 표시하라. 삼각형 ABC랑 삼각형 DB이랑 닮았지? 무슨 닮음? A 닮음이 될까? 이해가 한가? 그리고 2대 몇이야?
2대 5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2대 5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2대 5는 10, 160대 네모니까 몇 배? 80배, 몇 배? 80배. 그럼 여기 몇이 되겠어? 400대. 얘가 몇 미터? 4미터라는 얘기지. 미터. 단위 잘 보여. 뭔 말인지 알겠냐? 축척이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돼. 이거 몇대 몇으로 봐? 1대 5만. 그러면 지도상의 거리 대 실제 거리가 몇대 몇이야? 1대 5만. 어? 축척이 뭐라고?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알짜배기만 남았네. 지도상의 거리 대 실제 거리. 지도상의 거리 대 실제 거리야. 축척은 온전히 수학적으로 갖고 들어오면 축척의 비는 무슨 비? 지도상의 거리 대 실제 거리. 그게 비, 그게 축척이지? 그 축척을 온전히 수학으로만 갖고 오면, 이 닮음으로만 갖고 오면 축척은 무슨 비? 시봉탱이들 거리. 중거리 말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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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길이, 길이. 축척은 무슨 비? 길이비. 닮은 비라고. 축척은 지금부터 뭘로 보여야 돼? 길이비, 닮은 비로 보여야 되는 거야. 개념 알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추해서 끄집어내서, 축척은 닮은 비구나. 이건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도출해내야 되는데. 비가 몇대 몇이야? 단순하게 그냥 축척이 5만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볼 거야? 아, 실제 거리 5만cm를 지도상의 거리 1cm로 줄여서 비율, 나타낸 비율이구나. 그냥 이렇게 볼 거야? 아니야. 닮은 비몇대 몇? 1대 5만. 닮은 비몇대 몇? 1대 5만. 축척은 그냥 닮은 비야. 뭔 말인지 안 가냐? 1대 5만은 지도, 실제. 지도가 뭐야? 맞아, 안 맞아? 몇배 됐어? 5배, 몇배 되면 돼? 건물 얼마? 25만? 센티미터. 몇 킬로미터? 2.5km. 이해 가냐? 야, 연필 들고 127쪽까지 언능해. 127쪽까지. 128쪽 문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716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해서 삼각형 ABC는 GDE 삼각형의 몇 배냐? 넓이의 몇 배냐? 이거 삼각형의 몇 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몇대 몇? 1대 2. 그럼 여기 몇대 2? 2A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 중선 다 그으면 나오는 삼각형 몇 개? 이게 6개지? 그럼 전체가 몇 A야? 12A지? 맞아, 안 맞아? 얘가 12A야. 12A는 A의 몇 배냐고 묻고 있어. 이해 갔어, 안 갔어? 몇 배야? 12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문자 놓고선 해. 720번. DED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놓고 보면, 했니? 닮은 비가 몇대 몇? 2대 3. 랭트의 비는 몇대 몇? 2대 3. 넓이 비는 몇대 몇? 4대 9야. 근데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야? 18이니까 네모 대1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닮은 비에서. 이제 넓이 비에서. 몇배 됐어? 여기 몇배 되면 돼? 그래서 얼마? 이거 8, 얘는 얼마야? 얘는 10이지. 이해 가?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요거네. 이거 니들 이거 724번 되게 중요하다. 잘해봐. 725번. 우리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슬라이드 필름은 영상의 렌즈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있고, 이건 이제 예전에 원래 유형이 있었던 문제야. 닮음의 중심 이렇게 있었던 거. 근데 그거 내용은 이제 빠져가지고 그냥 보면 돼요. 스크린은 필름으로부터 330c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때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의 넓이의 비다. 이거하고 이거의 넓이의 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런 애들은 없지. 이거 덜 서로 닮은 관계지. 그러니까 뭘 알면 넓이의 비를 알 수도 있어. 길이 비를 구하면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니들 눈에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이냐? 이거 뭐처럼 보여야 돼? 이거 사각? 뿔처럼 보여야지. 사각뿔에 닮은 비만 구하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야? 30대. 그리고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30, 그러면 300? 60이지.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되면? 1대 12가 되겠지. 이해 가한가? 그러면 요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닮은 비도 몇 되면? 1대 12가 나와서 넓이 비는 몇대 몇이야? 1대 14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 그래서 답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해 가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729번. 각각 이렇게 나왔고 원뿔의 B의 겉넓이가 48파이일 때 원뿔 A의 겉넓이다. 이거 실제로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높이가 아니라 이거 겉넓이니까 전개도 펼쳐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에 얘가 16파이니까 얘가 넓이가 뭐야? 32파이가 되려면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 모서리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니고. 닮은 비가 몇 대면? 3대 4. 겉넓이의 비는 9대 16이 나올 건데 얘가 몇 파이야? 48파이. 그럼 얘는 몇 파이겠어? 이렇게 구해야지. 모서리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해 가? 그 다음에 732번. 오른쪽 그림에 삼각기둥 A, B는 밑면이 정삼각형의 닮은 도형이고 삼각기둥 B의 부피가 얼마? 128. 요것도 마찬가지로 높이 구하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1대 2가 되니까 부피비는 몇대 몇? 1대 8. 얘가 얼마야? 128이지. 그 얘는 몇이야? 16배. 이 새끼들. 몇 배야? 16배지. 맞잖아. 86, 맞지? 16배? 그럼 여기 16 이렇게 되겠지? 됐어?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6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단위 써주고. 이해 가? 요거는 내가 736번을 하나만 해줄게. 나 봐봐. 이거는 문제 풀 때, 그 선생님이 내가 푸는 거, 내가 이렇게 푸는 거를 좀 따라 하려고 좀 해봐, 따라 하려고. 원뿔을 밑면에 평행해서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 세 원뿔의 부피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세 원뿔의 부피의 비. 이때 원뿔 때의 부피를, PQR의 부피. 하는 거 따라 해봐. 잘 봐봐. 일단, P 대, Q 하면 원뿔 때지. 그러니까 P 플러스 Q. R 하면은 원뿔 때가 나오니까 그 다음 뭐야? 그러면 그 전에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렇게 잡으면 얘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가? 원뿔이니까 닮은 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닮은 비몇 때문에? 닮은 비몇 때문에? 1대 2대 3 나오겠지. 1대 2대 3 나올 거야. 이거 이해 가한가? 됐어? 부피비 한번 구해보자. 1대 8대 27이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 찌익. P 대 Q 대 R 구할 거야. 됐니? 부피비. P 부분은 얼마야? 1이지. P 플러스 Q가 8이지. Q 얼마야? 7이, 어? 7이지. P 플러스 Q가 8이니까 P가 1이잖아. 그럼 Q는 7이겠지. 이해 가한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27이지. 그러면 R만 물어봤으니까 얘 빼면 되겠지. 더해서 빼는 게 아니라 얘만 빼면 되지. 그럼 얼마야? 19겠지. 그럼 P, Q, R의 B는 몇대몇대 몇? 1대 7대? 19야. 이거 이해 가한가? 이해가? 선생님 하는 거 따라해. 나 하는 거 따라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거의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고 문제 푸는 게 맞아요.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다 물을 채웠는데 물을 그릇의 높이의 2분의 1만큼 채웠다 라고 했어. 이것도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 닮은 비 몇 대 몇? 1대 2. 이 정도 눈치까지 이제. 아, 랭크비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2구나. 물을 10분간 채우는데, 이 1만큼을 채우는데 10분 걸렸다고 하는 얘기니까, 니들 이거 물 채우는 거야? 겉에 테두리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물 채우는 거라고. 물 채우는 거야? 건널비야, 부피야. 부피로 가야지.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 1대 8이고, 1만큼 채우는데 얼마, 몇 분 걸린 거야? 10분 걸린 거야? 이해 가한가? 그럼 다 채우는데 얼마 걸려? 80분 걸리는데 문제는 뭐야? 가득 채울 때까지 더 걸린 시간이니까 일단 1만큼 받아놓고 나머지를 채우는 시간을 묻고 있는 거니? 아니면 그냥 다 비워놓고 전체 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80분이 답이라고 쓰면 되는데 큰일 난다. 이게 답 뭐야? 70분이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거 조심해. 틀리지 마. 이런 거. 알겠어요? 요거 문제가 요런 문제, 물 받는 문제 있잖아. 요런 것 등이 그런 거야. 2학년으로 따지면 2학년 1학기 거에 그 뭐 작년에 비해 뭐 올해 학생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요 유형이. 선생님들 요런 걸 딱 보고 아 공부한 놈? 안 하는 놈.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아니라. 응? 뭐 말인지 알겠냐? 이거 공부시킬 만한 놈, 공부시켜 봤자 있는 놈. 이게 나눌 때 쓰는 문제. 국회 개항대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내가 여태까지 난 거의 한 몇십 년 넘게 나는 개항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어이더라고요. 개항대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 개항대에서 1.2m 떨어진 지점 B에 대해 이렇게 나왔는데 닮은 삼각형 두 개는 보이지? 그지? 0.8 대 1.2지? 0.4로 후딱후딱 나눠볼까?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여기도 몇 대 몇 나와야 돼? 2대 3 나와야 돼. 여기 몇이야? 2m지? 여기 몇 m야? 건네 간단하지? 0.4 이렇게 나누고 막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봐라. 이런 것도 봤을 때 어? 이거 뭘로 나눠주고 싶어? 0.3 몇 대 몇? 4대 5 4대 5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 이제 알겠어요. 이 답은 얼마야? 2.5m. 이제 알아서 봐, 이 새끼들. 여기 봐. 직사각형 모양의 어느 과수원의 축도의 축척이 1대 2만 5천. 이런 걸 복잡하고 보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야. 뭘 얘기한 거야? 닮은 비 준 거야. 닮은 비 준 거라고. 닮은 비 몇 대 몇? 1대 2만 5천. 닮은 비 몇 대 몇? 1대 2만 5천. 됐어? 그리고 실제 과수원의 가로 길이가 얼마? 1.25km. 그다음 둘레의 길이는 몇이냐? 라고 했어. 이거 문제 접근하는 거 봐봐.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여러 가지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문제 바꿔가면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둘레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축척을 어떻게, 이 닮은 비를 어떻게 써먹느냐.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얘가 얼마? 가로 길이가 1.5km. 얘는 1.25km. 축척을 이용해서 얘를 뭘로 바꾼다? 둘레 몇 센티미터냐는 그 지도상의 거리로 바꿔주는 거야. 축척은 1대 2만 5천이지. 1대 2만 5천. 응, 이거 몇 센티미터? 15만 센티미터지. 얘는 몇 센치야? 12만 5천 센티미터잖아. 맞아 안 맞아? 일단 얘는 네모 대 15만 센티미터 곱하기 얼마 한 거야? 6한 거지? 그럼 여기 몇 센치? 여기 6cm가 나온 거고. 됐어? 얘는 12만 5천 센티미터니까 얘는 얼마 한 거야? 5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5cm가 나와서 여기는 5cm가 되는 거지. 6하고 5하고 다니까 얼마? 11 곱하기 2하니까 몇 cm?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능한가?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가로 길이가 얼마?
1.5km, 얘는 1.25km. 됐어? 실제의 둘레가 얼마냐? 실제의 둘레는 2 곱하기 1.5 더하기 1.25 아니야? 2 곱하기 얼마야? 2.75냐? 맞아? 2.75에 대해 2를 곱하니까 얼마야? 4점? 5점? 5 나오겠다. 맞냐, 안 맞냐? 이해 갔어? 5.5km야? 이해가? 축적이 얼마? 1대 25,000원. 지도상 그리 네모? 둘레의 길이도 랭트비니까. 이해 가냐, 안 가냐? 네모 대 몇? 50? 5만. 이렇게.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그러면은 몇배된 거냐, 이렇게 해서. 얼마냐? 22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실제 둘레를 구해놓고선 축적을 한 번만 쓰든, 각각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축적을 각각 쓴 다음에, 뭐, 저 뭐냐, 둘레를 구하든. 이런 방법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길이비를 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얘가 문제가 넓이비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길이고, 아, 일단 길이만 좋냐, 씨, 뭉탱이들. 에이씨. 축척이 1대 25,000이야. 알겠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넓이가, 얘가 8이래. 8제곱센티미터래. 그럼 실제로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럼 니들 이거 축척, 이거 무슨 비? 길이 비야? 8하면 좀 그렇고. 얘가 3이라고 치자. 3cm. 됐어? 그래서 얘가 넓이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 넓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접근하는 방법은 얘를 실제 길이로 나타내는 거지. 얘를 실제 길이로 나타내면 3배 하면 되니까 75,000이지. 75,000이니까 0.75km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그0.75 곱하기 0.75 해서 여기다 써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야? 9제곱센티미터지. 이거 랭트비지. 이거 넓이비로 바꾸면 1대 25,000에 제곱이 되겠지. 25,000을 제곱해갖고 얘랑 9대 얼마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 넓이를 구할 때는 실제 거리를 축척을 이용해서 이거를 바꿔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 축척이라는 거 보통 보면 숫자가 크게 나오잖아, 뒤에. 그거 제곱하면 0이 여러 번 붙거나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뭔말 하는지 알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니들이 잘해. 지도상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바꿔놓고 할 건지, 아니면 뭐 지도상의 거리 그대로 두고 실제 거리 할 건지, 반대로 할 건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축척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요거 얘기만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될것 같아. 요게 유형별 문제는 없어가지고. 764번은, 이거를 그림자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아까 내가 그 탈레스의 그 피라미드 높이 재는 방법 내가 잠깐 얘기했었지. 이런 식으로 실제 길이가 얼마? 그 다음에, 요거 뭐야?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길이, 그림자 길이라는 식으로, 얘 대, 얘의 비를 갖고, 실제,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잰다, 뭐, 이런 게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실제의 사물과 그림자와의 관계로 파악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얘는 그림자 문제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사물과 그림자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빨딱 세워진 거랑 자빠트린 걸로 봐야 돼. 세워진 거랑 자빠트려 놓은 거랑. 얘는 그림자 문제라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세워진 것과 자빠진 것과의 관계로 봐야 돼. 세워진 거와 자빠진 거의 관계. 세워진 거랑 자빠진 거의 관계가 2대 3이지. 이거 세워진 거하고 자빠진 거 얼마? 2대
3 나와야 돼. 여기 그림자 얼마? 여기 3m야. 근데 그림자 총 길이 몇이야? 9m라고 봐야 돼. 6하고 그림자 문제라고 판단하면, 이건 사물과 그림자와의 문제군. 그림자 길이가 6m, 2m니까, 오케이, 그림자는 8m. 이른다고. 그럼 그림자가 8이니까 실제 거리는 얼마냐? 이러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고? 그림자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워진 것과 자빠진 거. 이해가? 세워진 것과 자빠진 거. 이게 자빠뜨려야지. 자빠뜨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m.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총몇 미터? 9m가 돼야 돼. 그 얘는 얼마? 6m가 되는 거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이거 8m로 보면 안 돼. 이거 그림자 문제로 보면 그림자는 2m 더하기 6m, 그래서 8m 이렇게 생각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 숙제는 어디까지? 135쪽까지 해서 일단 닮음 다 끝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